공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라도 체득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십지경을 계속 나가더라도 공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보살 일지, 이지, 삼지, 사지가 남의 얘기처럼 들을 거예요. 근데 내가 공이 납득이 되면 그러면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처럼 들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유시각파에서는 이 십지경을 주석을 할 때 그 앞에 여기를 어디에 두냐면은 초지보살을 어디로 두냐면은 견도라고 봐요. 견도 혹은 견성이라고. 견도, 견성, 견공. 이런 식으로 같은 의미로 봐요. 자, 그래서 세친보살은 이 십지경 주석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환이지, 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견도의 상태다. 견도는 즉 뭐인가, 뭔가 하면 견성이에요. 성품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품의 본 내용이 뭐냐면은 공이에요. 그래서 성품을 보는 것은 바로 공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론이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건 뭔가요? 여기 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있죠? 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 사이에 뭐가 생기죠? 관계가 생기죠. 관계가 생기면은 크게 둘 중에 하나의 관계죠. 어떤 관계일까요? 좋은 관계. 좋은 관계. 나쁜 관계.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도 있겠죠. 나쁜 것을 세 번째를 무덤덤이라고 나는 해석해요. 무덤덤한 관계가 있어요. 관계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좋은 관계가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쁜 관계가 공하다는 것은 무엇이고 무덤덤한 관계가 공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공이에요. 지금 이렇게 막 경전에 있는 뭐 수천만 가지 공을 다 이해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공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스님은 이거를 좋은 관계가 공하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나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금은 없겠지. 스님은 수행이 많이 돼서. 그러나 과거에 수행이 덜 됐을 때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나쁜 관계가 공하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공이라는 것을 뭐 무로 해석해야 될까? 무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고정된 게 없다. 고정된 게 없다. 자, 그래서 공의 첫 번째를 비고정성. 그걸 좀 전문적으로 이제 얘기하면은 무 자성을 말하는 거죠. 무자성을 고정된 것이 없다. 고정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당이 하든 누구야 하든지 무엇이라고? 여당일 땐 여당이고 야당일 땐 야당이라고. 그건 전혀 말하고 그러니까 비교리적인 설명입니다. 자, 여기에 맞는 말이 있어. 일학스님 알아. 안데 생각이 안 날 수 있어.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좋은 관계가 여기 이걸 떠올려야 돼. 나쁜 관계가 고정되지 않았다.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해? 변한다. 조금 부족해요. 조건이 다르죠. 우리 조건 가까워졌어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조건 설명을 위해서 변한다. 인연 따라
해두 프라디아야. 어떻게인가 한번 얘기했죠. 원인과 그 다음에 조건에 의해서. 원인은 씨앗이라고 한다면 조건은 태양과 을이라고 했죠. 한 그 열매가 맺어질 때는. 그러니까 인연 따라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절친이 악친으로 변하기도 하고 악친이 절친으로 변한다. 이제 인연 따라서 변한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좀 더 설명을 해야 돼. 인연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자, 좋은 인연을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나쁜 친구가 되는데, 나쁜 사람이 되는데, 이 인연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도소를 10번 갔다 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도소를 10번 갔다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나쁠까요? 누구에게는 좋아? 누구에게 좋을까요? 저는 가족에게. 가족에게. 자,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면은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은 나쁜 사람이 돼요. 요거를 우리 불교 교리 용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 따라. 그건 마음이 아니지. 아, 인연 따라서. 정보의 생수로 선으로. 내가 어떤 업을 줬느냐에 따라서 그 업을 쉬운 말로 얘기하자고요. 자, 돈을 가지고 얘기해봐요. 그래서 음과 양으로 얘기한다면 좋은 업이, 선업이 뭐예요? 모두를 살리는 보시. 그 다음에 악업이 뭐예요? 돈을 가지고 악업은 사람만 만나면은 얻어먹으려고 하고 돈을 꾸려고 하고 꾼 돈은 절대로 안 갚는다. 꾸기에서는 어떠한 거짓말을 한다. 일단 크게 꾸고라서 멀리 치워라. 이런 이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짜르바카 사상이 옛날 인도에 있었어요. 그런 이제 유물론자들이. 자, 그 보시의 반대말이 뭐예요? 은리, 참여, 비자주, 투도가 되죠. 투도. 자, 쉽게 얘기해서 내가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그 사람의 것을 많이 뺏은 사람하고 만나면 어느 시간이 지나서 처음에는 무덤덤한 관계였는데 내가 그 사람의 것을 많이 받아먹고 갚지를 않았어. 식당에는 10번 갔는데 9번은 거의 다 그 사람이 냈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것이 좀 이상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간단한 그 법칙이에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나는 계속 받기만 하고 주지를 하지 않아. 나중에 그 사람이 갑자기 차가워지고 뒤돌아서. 이제 간단한 이제 그 업의 그 법칙에 의해서 보시의 법칙과 그 다음에 투도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그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인과 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를 하게 되면은 보시를 한 사람과는 관계가 어떻게 돼요? 좋은 관계가 돼요. 그 다음에 투도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과는 어떤 관계가 돼요? 나쁜 관계가 돼요. 우리는 한 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좋거나 나쁜 상태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사람하고 좋거나 어떤 사람하고 나쁜 상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보시라는 조건에 의해서 이와 같이 투도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이 좋은 관계가 나쁜 관계로 나쁜 관계로 나쁜 관계가 좋은 관계로 바뀔 수 있는 그 가능성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자성성이라고 하고 자성이 그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공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관계는 크게 어떤 관계가 자, 좋은 관계가 있고 나쁜 관계가 있는데 우리 그 수행자 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를 택해야 될까요? 어떤 관계? 해탈하는 사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관계.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관계.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말을 했으면 설명을 해봐요. 좋은 관계, 나쁜 관계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관계는 뭐예요? 경계는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외부 반영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공이기 때문에 외부 반영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스님은 인생을 많이 살았어. 근데 교리적이야. 교리적으로 설명해요. 교리적으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취착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탐착하지 않고 나쁜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냥 탐착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싫어하지도 말라 이렇게 애매하게 하면 안 돼요. 좋은 것을 탐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싫은 것을 나쁜 것을 싫어하지 않는 이제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탐진이 없는 상태 그 탐진이 없는 상태가 그게 바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이제 관계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줘야만 돼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자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자성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은 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는데 가장 중요한 중론에 있어서 이 무자성 공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뭐냐면은 그 법과 대상에 대해서 탐착이 없어야 돼요. 탐심과 진심이 없어지는 여기까지 왔을 때 그것이 뭐냐면은 공의 완성, 그 다음에 공의 실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논리가 1단계, 제일 쉬운 단계로 왔어요.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 거기까지 생각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해야지, 들으면서. 지금 이걸 어떻게 생각해? 지금 요 설명한 거에 대해서. 아주 좋다고 봅니다. 응? 네, 아주 좋다고 봅니다. 아주 좋다고 생각해? 자, 그래서 이게 공의 1단계 설명이에요. 공의 1단계 설명. 그리고 중론에서 그 뒷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이 공은 단순한 이성적인 그 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을 깨달아서 탐심과 진심이 다스려져야 사라져야 그것이 공의 완성이라고 중론에서 주석서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러한 이제 순서를 통해서 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증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연기적으로 온 연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오는가 그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것이 이제 진짜 이제 반신경에서 말하는 공이 이해가 되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기본질과 명과 그 다음에 색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죠. 자, 요거를 나머라고 하고, 요거를 뭐라고 해요? 루바라고 하고, 나라고 하는 것은 명과 색으로 이루어졌어요. 명은 뭘까요?
수상식 수 그다음에 상 그다음에 행 그다음에 시 자, 수는 웨다나 그다음에 상은 산냐 행은 상카라 식은 빈냐나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있어요. 자, 나 혼자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좋은 느낌, 나쁜 느낌, 무덤덤한 느낌 고수, 락수, 불고불락수 이제 그 세 가지 느낌이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게 뭐를 탔어요? 내 얼굴 표정을 보고 뭘 느낄 수 있어요? 신맛. 신맛.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좋아해요. 네, 좋아하죠. 네, 락수. 그 다음에 고수, 불고 불락수. 세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감각 기관이 몇 가지죠? 6가지.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엊그저께 그 설명하기를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제 21세기에 불교가 미신으로 타파해야 된다. 그 미신 중에 1번이 뭐라고 했죠? 정전을 공모하는 것은 그것은 노정기일 뿐이고 수행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미신이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팔정도 안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 팔정도의 수행은 육파철학에서도 그 다음에 다른 이교도들도 팔정도의 수행을 어느 정도 해요. 어느 쪽을 하냐면 수정주의라고 해서 인도에서는 그 우리 팔정도 가운데 정이라고 하는 선정을 다 닦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도 계율도 엄격하고 그래서 계율이라고 하는 면에서 선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 우리 불교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교화가 굉장히 위대하고 대단한 것은 그 이유가 뭐죠? 팔정도 가운데 뭐가 있어서 그래요? 1권과 2권의 정전과 정사가 있기 때문에 이 팔정도가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정견이라고 하는 것과 정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면서 생기는 거죠? 정전을 알고 읽고 이해해야만 정견과 정사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뛰어난 선지식의 어떤 가르침을 배우는 것도 그렇게 해서 정경과 정사가 생기기도 하지만 뛰어난 선지식의 가르침은 어디에 근거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면은 다시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만약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불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역시 또 뭐가 되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정경과 정사가 생기는 것이고 이것으로 불교와 외도의 차이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를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수행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죠? 자, 그건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은 상카라 경전을 공부할 때 의도가 뭐냐? 의도가 학력을 취득하기 위해서 경전을 공부할 때 의도가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의도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의도가 명예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죠. 의도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의도로 만약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 왜냐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 다양한 의도를 성취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거기에 비해서 선방에 앉아 있는 것은 드러내기에는 아주 조금 좁아요. 경전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다양한 욕망을 출현시키기가 이 경전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의도가 이렇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경전을 공부한다면 그러면 수행자다, 그 다음에 깨닫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의도가 해탈을 위해서, 중생제도를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경전을 공부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거는 정경과 정사를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전 읽는 것 자체가 수행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중요하냐?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쌍카 제따나 이띠 비카베, 의도가 비구들이여, 그것이 바로 깜마, 그것이 바로 업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도가 들어가 있으면은, 바른 의도가 있으면은 선업이고, 바른 의도가 없으면은, 그래서 똑같은 보시를 해도 여기서 업이라고 했을 때 크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크게 종류가 선업 불선업 아니 하나 행위라는 측면 중에서 보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지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저거 말이구나. 불사의 간투도 불사함. 그런주. 이제 이런 행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는가에 따라서 바로 이제 선업이 되고 악업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의도에 의해서 행위를 한 것이 업이고, 의도의 행위의 업에 의해서 과보가 뭐가 뭐죠? 과보가 색이 오는 거예요. 자, 이 색을 광범위한 용어로 첫 번째, 1번 색이 뭐예요? 몸. 자, 2번 색이 뭐예요? 광범위한 용어로.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승가대학원에 본사 화엄학님에 왔단 말이에요. 본사 화엄학님에 그렇게 왔는데, 그 화엄학님에 온 것은 본사 화엄학님이라고 하는 환경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환경을 경험하는. 이 환경이 결국은 색이에요. 그런데 이 본사 화엄학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하는 그 직접적인 원인은 뭐예요? 액션. 여러분의 액션을 취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액션을 취했죠? 어떤 액션을 취했어요? 공부하려고 하는 의도. 이런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액션을 취하는데 다른 의도를 가지고 액션을 취할 수 있어요. 와가지고 박장스님 강의하는데 방해해가지고 박장스님을 힘들게 만들어야지.
그런 의도도 이제 만약 그런 사람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의도가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똑같은 왔다는 액션이지만 그 과부가 여기는 선업이 되지만 여기는 불선업 악업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 세계, 나는 지금 한국에 있고 나는 잘 살고 나는 못 살고 나는 키가 크고 나는 키가 작고 하는 모든 다양하게 그 벌어진 그 환경들이 자,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액션, 행위를 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행위를 취하는 입구는 몇 개가 있죠? 요 행위를 취하는 그 입구는 세 개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서, 그 다음에 말로서, 생각으로서 그렇게 행위를 취하는 거죠. 그렇게 행위를 취한 것들의 그 결과가 뭘 이루는 거죠? 그 결과가 나의 환경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나의 상태, 그 다음에 나의 관계, 여러 가지 인간관계, 그리고 또 뭐가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삶이 바로 그것을 이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구의 삼업의 행위를 한 것이고 이 행위를 하는 것에 의해서 바로 어떤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중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악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천만 가지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행위에 의해서 오는데 그런 행위에 무엇이 있다고요? 의도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행위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우쪽으로 올라가지만 똑같은 행위를 해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나 예전에 외국에 가서 이제 어떤 분이 보시를 하는 거예요. 보시를 하는데 나는 볼 수 있었어. 왜냐하면 봉투를 꺼내가지고 지갑을 이렇게 여는 것이 바로 여기 있었으니까 내가 보이더라. 보시를 하려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걸 넣고서 한참이 지나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더라고. 살펴보더니 다른 신도들이 오니까 그때 이제 다른 신들이 보는 데서 그때 딱 주더라고. 그 기다린 거야.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요 의도는 어떤 의도일까요? 그냥 신심으로 보시하려고 하는 그 의도보다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제 강하죠. 그래도 거기에는 이제 공덕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신심으로 보시하는 거하고 그건 다르겠죠. 그래서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혀 이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